정다운 일어나라. 너 세번 3연속 수업 너무 힘들다. 자, 5번 틀린 사람 손 들어보라. 맞았어? 정다운. 오케이, 맞았네. 6번은요? 100번처럼 혼나고 싶어? 사이클로지컬 리서치 쇼즈 that people naturally blank. Often without thinking about it. 자, 심리학자들, 심리학 연구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뭐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삐리삐리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은 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 생각 없이 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Imagine. 자, 그럼 Imagine. 뭐로 바꿀 수 있다? For example이다. 알겠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주제 다음에 for example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부 사항을 통해서 주제를 도출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세부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magine 상상해봐. You're cooking up a special dinner. 네가 특별한 요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You're a great cook. 너는 뛰어난 요리사다. But your friend is the wine expert. 너의 친구는 와인 전문가이다. 우리 마셔야 되겠는데. An amateur sommelier. 뭐야? 아마추어 소믈리에다. 오케이? 쌤이 요거 고등학교 때그 영어 쌤이 얘기했는데 촌스럽게 아마추어 하지 말래. 에머추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너무 에머추어스럽습니다. 아마추어 소믈리에입니다. 네이버 드롭바이라고 했는데 드롭바 요거 중1 때 배우는 단어거든요? 근데 너네 까먹었어. 드롭바이가 무슨 뜻일까? 그럼 스탑바이. 이웃이 뭐 하겠어? 드롭바이. 들르다. 들르다 맞지? 들리다야? 어디 들러 아니야? 들러. Anyway, 어쨌든 그 느낌입니다. 잠깐 방문했다, 들렀다. 자, I start telling, 얘기해요. 뭐를? 너 둘에게 about the terrific new wine. Terrific 무슨 말이야? 훌륭한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와인이 뭐 하고 있어요? Being sold, 팔리고 있어요. The liquor store. Liquor store는 그 액체 상점이 아니고 주류 전문점입니다. 우리 저기 어디야? 여기 큰 사거리 건너면은 저 약국 건너서 그 메가커피 옆에 있는 리쿼스터 와인 전문점 있습니다. Anyway, just down the street. 리쿼스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거 그냥 부사 처리하세요. 저 길가에 주류 판매점에서 테러핑 아주 훌륭한 와인을 팔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There are many new wines. 많은 새로운 와인들이 있는데, so there is a lot to remember. 기억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How hard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가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열심히 going to try 노력할 거야. 뭐 하려고? 기억하려고요. 뭐를
What neighbor has to say about which wine to buy?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이웃이 어떤 와인을 살지에 대해서 말했는지를 기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오케이? 얼마나 기억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봐봐요. 자, 이거 위치 음사계 관계사계 의문사예요. 왜? 명사랑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절을 이끌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의문사만이 투부정사랑 결합된다. 고일 때까지는요. 오케이? 자, why bother? 왜 힘들어하는가? When the information would be better retained. 뭐 할 때? 이 정보가 더 잘 retain 자 이거 봐 선생님 근데 tame 다 써줬죠? 월요일에 맞지? retain 무슨 뜻이었어? 두 번 가지는 게 뭐야? 기억이야 오케이? 어. 그럼 더 잘 기억이 된다면 너는 왜 고생합니까? By the wine expert sitting next to you 누가 더 잘 기억해? 와인 전문가 네 옆에 있는 와인 전문가가 더 잘 기억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의 의도는 뭡니까? 와인 전문가를 주류샵에 보낼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갈 거예요? 어? 손대 아 왜 고생하냐고 와인 전문가가 더 잘 기억하는데 와인 전문가 보내세요 이거야 오케이. Okay. If your friend wasn't around, 너의 친구가 옆에 있다면, you try harder. 너는 노력할 텐데, 어쨌든, it would be good to know. 아는 거야. What about it would be? 어떤 와인이 좋을지, for the evening festivities. 그 저녁 만찬에 어떤 와인이 좋은지 아는 것은 좋아. 하지만 너의 친구. 와인 전문가는 is likely to remember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without even trying 노력하지 않고도 알 것이다 그러면은 와인 사러 가야 하는 상황에서 와인 가게를 누굴 보낼 것인가 친구 보낼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요 상황은 좀 그려봐야 돼 이제 저녁 준비를 할 거야 난 요리왕이야 여기는 술왕이야 그럼 엄청난 저녁 만찬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술 사러 가야 돼 요리해야 돼? 어? 요리해야 돼 술왕은 뭐 해야 돼? 술 사러 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채로 뭐 하고 있어? 업무를 나눌 것이다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황다운 너는 잘하는 게 무엇인가? 먹는 거 그러면 요걸로 한번 기억해 쌤이 이제 5인조 친구가 있다 이번에 4인조로 개편이 되긴 했지만 4인방이 있습니다 제2둘피드이요 그럼 쌤은 이제 리액션 담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계획해주는 자 계획단이거든요 두 명이 어디 어디를 가자 그럼 쌤은 어디 갈래? 이렇게 해서 이제 여행에 도착하면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계획을 맡기겠어 쌤한테 계획하라고 하면 부산 여행을 가자 첫날 도착 맛있게 회 먹기 이거밖에 없어요 신나게 놀기 해먹고 숙소에서 신나게 놀기 이게 계획이야 근데 얘네들한테 맡겨야 되겠지 얘네들은 뭐 도착해서 주변에 어디에서 저녁을 먹고 어디로 이동을 해서 어디 술집에 가서 먹고 몇 시에 숙소를 가고 이런 걸 계획을 할 거야 만약에 쌤 계획대로 가면 망했겠죠 도착해서
해 먹으러 갑니다. 신나게 놉니다. 끝. 오히려 그냥 애들 보람 느끼겠으면 어우 그냥 가서 행복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행 갈 때 너무 편해요. 가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그냥 막 자기들 막 고생했다고 생생 고마워 이렇게 해도 다 무의식적으로 노동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7, 8번 중에 틀린 거 얘기해 보세요. 그 왜 안 지금? 다 어려워. 8번 혹시 틀린 사람? 아, 뭐, 자, 그렇게 자랑스러울 얘기인가요? 혹시 90번에서 틀린 것도 얘기해보자. 7번 틀렸어. 9번. 그러면 우리가 한 질문밖에 못 볼 시간이기 때문에 9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자, 문장 삽입. 자, 우리 이제 문장 삽입 편히 감아줬잖아요. 문장 삽입 공식 뭐라고 했지? 문장 삽입 공식 뭐라고 했습니까? 내용 비면. 내용이 비면? 아니, 우리 내신 때 어디서 문장 삽입 쌤이 예측했었어?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정말 눈물이 다 나는 거. 자, 문장 삽입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그의 글의 흐름이 바뀌는 곳. 글의 흐름이 바뀌는 곳. 쌤이 후반부에 하이버에 맨날 문장 삽입이라고 해서 다 맞췄잖아요. 맞아, 기억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문 에 나온다라고 했어. 두 번째 주제문. 기억하여라. 우리 다음부터 내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끊기는 부분을 찾아도 되고 하는데 한번 보자. 끊기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끊기는 부분으로 이 끊기는 부분으로 읽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한번 보자. 자, currently, 최근에 We can send humans to other planets. 우리는 인간들을 다른 행성에 보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네. One of Stark, 하나의 장애물은 is that 대디합니다. Such a trip, 그러한 여행이 would take years, 수년이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A spacecraft would need to carry enough air, water, and other supplies needed for a survival on the long journe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거 봐봐. 플래닛 간다, 서치 트립 간다, a spacecraft.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X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이거 그때 그 시험 범위 잘못 했을 때 써놔. 처음 듣는 척하고 있죠, 중다와. 어, 왜 틀렸어, 그럼 이거? 자, 그래서. 자, 우주선을 뭐 해야 되냐면, 충분한 공기와 물과 그 다음에 다른 공급품들, 뭐한 생존에 필요한 긴 여행들 중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take years라고 했으니까 long journey도 딱 연결되고 있네. 자, another obstacle이래요. another래요, another. 이거 쌤 보는 질문 맞아?
거기에 있는 거 맞아? 뭐지? 오케이. 다른 장애물은 뭐다? harsh condition이라고 했는데 이 another는 뭐야? 원에 이제 원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장애물은 혹독한 환경입니다. 어디에 있는? 다른 행성에 있는. such as extreme heat and cold. 극도의 열과 극도의 추위입니다. 그래서 몇몇 행성들은 do not even, 심지어 착륙할 표면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착륙할 표면조차 없습니다. This exploration poses no risk to huma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극도의 열과 추위, 착륙할 장소도 없는데 아무런 위험성이 없대요. 맞아? 여기서 틀렸네. 4번 고르시면 된다. 5번이래요. 응? 5번. 답이 좀 틀린 것 같아. 이거 지금 답지도 좀 틀린 것 같아. 쌤이 봤을 때. 그 답지 봐. 답지 지금 틀렸어요. 답지 봐봐요. 최근에 우리는 이거 지문이랑 문장 삽입이랑 틀리게 문장이 들어갔어.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다른 질문의 문장 삽입이에요. 이거 틀렸어. 고이고, 이건 고일 거야. 잘못 들어갔어. 그래서 틀렸구나. 우리 무얼 한 거지? 자, 그러면 앞에 그 이제 둘이 거 봐줬으니까 서현정 거 보겠습니다. 5번이라고 하셨나? 7번. 그거 다 4번으로 정답하세요. 자, 아카데믹, 자, 학문적인, 그리고 학자들, 정치학자들, 그리고 마케터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have in the past 라고 했는데, 이거 묶어. 그럼 have debate, have pp 이겁니다. 토론해 왔습니다. Whether or not it is ethically correct, 도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뭐 하는 것이 가주어, 준주어가요? Market products and services directly to young consumers. 자, 도덕적으로 올바른지를 확인할 때 뭐 하는 게 마케팅 하는 것이 어디에다가? 상품들을,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어린 소비자에게 마케팅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했대.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소재는 뭡니까? 젊은 소비자에게 직접 마케팅하는 것이 소재입니다. 무관한 문장에서 소재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this also a dilemma for psychologists who have questions whether they ought to help advertisement manipulate children into purchasing more products they have seen advertised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묵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빨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딜레마가 됐어. 누구한테? 심리학자들에게. 그 심리학자가 누구냐면 have questions, 질문했던 자들이야. 뭐를 질문했냐면요, whether they ought to, 그들이 해야 하는지, 도와야 하는지, 뭐를? 광고를요. 그러면 광고주들이 manipulate, 조종하도록 돕는 것을 해야 되는지가 딜레마였어요. 누구를 지금 조종하고 있냐면은
어린이들을 조종하고 있대. 뭐 하도록? In the purchase more product. 더 많은 상품들을 사도록. 그 상품이 뭔데요? They've seen advertised. 그들이 광고에서 봤던 것들을.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를 조종해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지도 심리학자의 딜레마가 됐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상품을 사도록 조정하는 건 뭐예요? 어린 소비자들에게 직접 마케팅을 한다라는 소재 유지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지어주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자, 그래서 광고주들은 had admitted 뭐야? 인정했어요. 뭐를 인정했냐면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take advantage of라고 하는 건 뭐뭐의 이득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얻은 이득을 취해. the fact. 사실에 대한 이득을 취해. 동격의 대시입니다. 자, 쉽습니다. 뭐 하는 것이? 아이들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쉽습니다. 뭐가? They are losers. 그들이 루저라는 것을. If they do not own right product. 적절한 상품을 갖지 않으면 루저 감각을 느끼게 한다라는 사실에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루저 감각을 느끼게 하는 건 뭐였어? 앞 문장에서 말한 심리를 조종했다라는 거야. 심리를 조종하는 건 다시 뭐였어? 어린아이들에게 직접 마케팅하는 거였어. 소재 유지됐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en products become more popular, more competitors ent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상품이 더 인기 있어지면 그리고 more competitors enter the marketplace 더 많은 경쟁자들이 마켓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마케터들은 lower, 줄입니다. 이거 동사야. 그들의 마케팅 비용을 더 경쟁력 있으려고 줄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소재 유지가 안 됐어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서현정 이해됐습니까? 자, 4번도 더 봐봐. 그래서 지금 다시 광고 얘기하고 있고 어린아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재 유지 뭐라고 했어? 5번 볼게요. 자, in adequateness라고 하는 건 아까 뭐야? feeling of loser거든. 부적절성에 대한 기분. 뭐야? 루저라고 느끼는 것. 뭐로부터? 광고로부터 나온 것. 광고 뭐였어? 적절한 상품이 없으면 나는 루저입니다와 같은 것. 예전에 그 디지몽이라고 디지몬 싸움하는 그 다마고치 알아? 그 다마고치 없으면 루저였어요. 그래서 쌤은 3탄 사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 없으면은 다 바보였어. 근데 쌤 엄마는 유행템을 잘 사주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스스로 쌤은 이제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 난 저런 거에 따라가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 나 솔직히 유행 따라오고 싶어. 유행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유행 따라 사는 재미없는 인생들 뭐 인스타 보면 뭐 다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는데 한참 후에서 그걸 했었어야 하나 이런 후회들이 나는 거지. 루저 감각 얼마나 이 30대까지 잠식한 그 감각 하고 있다. 오케이? 자 숙제 9번 제외 일단 9번 X 쳐주시고 5, 6, 7, 8, 10 구조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